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먹는 것들은 좋아하지만 사귀진 않지 않냐. 근데 걔는 사귀어. 어떡하냐고 그러셨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일일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선풍이 걔가 얼마... 이 새끼는 제일 많이 처먹은 음식이 제일 많이 많어. 아니, 전 어제 없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남은 거 먹은 건데. 동생의 눈물을 보고도 먹는 놈이 제일 잔인무도한 거야, 임마. 아버지. 하여튼 오늘 목욕탕 행사는 좀 할아버지 허리 부상 관계로 못 나오시고 또 선풍이는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 하느냐고 울 까뿌리고 하는 바람에 숫자가 팍 줄어서 서운함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행사는 무사히 마쳤으니까 오후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귀가도 하자. 자, 가자! 저건 또 무엇이다냐? 야, 빨리 좀 싸라, 어? 아, 빨리 좀 싸. 야, 오영달. 응? 너 여기서 뭐냐, 수방? 너 개 데리고 여기서 1인 짓거리하면 아주 곤란한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님이 이 해아들일 때가 온통 개똥 천지라고 야단이신디. 가깝게는 어저께 개똥을 밟혀 가시고 기아 모셔서 그 충격으로 다 누워 계시고. 너 방송국 보도국장이라는 놈이 어, 이런 짓거리하면 대한민국이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의견 어떠냐? 안 쌌어, 임마. 야, 우리 뽀삐는 야, 봐라. 이게 싼 거 같으냐? 서 있는 데가 수상하잖아. 그래도 이 자식은 맨날 나만 보면 시비야. 네가 맨날 나 따라다니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사가, 임마. 임마, 네가 이사가. 너는 식구랑은 개밖에 없잖아. 뭐야? 아버지. 야, 얘들아. 예, 네, 아버지. 개똥눈이 친구라도 그걸 아버지 친구는 친구니까 인사는 해야지. 자, 우리 집 1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자, 우리 집 2번.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자, 우리 집 3번은 건너뛰고 4번은 숫자가 제주도 없어서 네, 별로 안 되겠어. 자, 우리 집 5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르신. 자, 인사도 다 했냐? 예, 네, 아버지. 가지. 뭐, 쪼쇼. 얘들아, 얘가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 근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얘가 좀 삐뚤어졌어, 어떡해. 봐, 일요일인데도 모욕관 아들 하나 없이 걔만 덜렁 하나 데리고 나왔지 않냐. 에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에이. 야. 왜, 임마? 니네 집 3번 어딨냐? 어? 니네 집 3번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걔가 받기 싫으니까 안 바꿨지. 걔도 네가 싫은가 보지? 야, 그리고 말이야, 너. 우리 3번한테 자꾸 관심을 갖는데 관심 갖지 말아라. 네 부하 직원 이전에 내 아들이여, 임마. 짜샤. 가래. 에이씨, 내 저 자식을 그냥... 아, 조용히 해! 아버님, 저 시장에 좀 갔다 올게요. 아버님. 들었어. 아버님, 점심에 국수만 할까요? 아니야. 아범이랑 이따 기원에 가기로 했다. 뭐 그러셨어요? 잘 됐네요. 그럼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 미꾸라지 좀 사와. 추어탕 끓여요? 근데 너는 언제 나랑 한판 둘 거냐? 오늘은 그이랑 기원 다녀오세요. 저녁 먹고는 제가 아버님 상대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아버님. 그래. 네. 오늘이 일요일인데 애들은 다 목욕 가고 며느리는 시장 가고 그리고 나는 바둑을 둬. 이따가는 광호랑
다시 원에 가기로 했네. 저녁엔 추어탕거리인데 맛있겠지? 김간호사 뭐해? 김밥 싸요. 김밥은 해? 오늘 병원 단합대에 가요. 단합대? 네. 아이고, 무슨 병원에 저 하나, 김간호사 하나, 달랑 둘이 있으면서 무슨 단합대회식이 나가. 맨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아무튼 잘 됐네. 나 시장 가서 늦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집 남자들 목욕탕 갔다 오면 점심 좀 챙겨주고 가. 그렇지 않아도 김밥 다 알고 있어요. 대신 저녁에 추어탕 끓일 거니까 늦지 않게 와. 알았지? 네, 다녀오세요. 아, 시장 바구니가 어딨다. 아, 그렇구나. 그래, 고마워, 김간호사. 다녀오세요. 꼭 이 시간에 마주쳐? 오늘은 또 어디 가는 거야? 저 여자는 왜 꼭 나 나올 때만 나오는 거야? 오늘은 또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맨날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옷을 꼭 저렇게 입어야 돼? 맨날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옷이 저거밖에 없어? 왜 맨날 같은 옷이야? 그놈의 모자를 꼭 써야 되겠어? 그놈의 가재수건을 꼭 목에 둘러야 되냐고. 호화 유람선도 아니고 천막이도 아니고 유별나긴 촌스럽긴 참나 오늘도 먼저 아는 척을 안 해요. 웃겨 정말. 자기가 모자랐다고. 어떻게든 옆했는지 지난 10년간 꽉 마주쳤으면서도 절대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해. 나도 네가 먼저 하면 해. 떠다니는 호화 유람선 주제에 공포의 가재수건 주제. 누가 나보고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야? 어? 누가? 병원 오는 엄마들이 다 그래. 아이 보세요, 바람둥이라는 건 말이에요. 일단은 차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운전을 무지 잘해야 돼요. 근데 내 차를 봐. 차가 이게 뭐야? 어?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경차 사가지고 쪽팔려서 어디 다니질 못해요. 그리고 나처럼 운전 못하는 바람둥이가 어딨어? 어? 여자 꼬시려면은 차하고 운전은 기본이야. 앞차에 브레이크 좀 들었잖아요. 나도 알아. 연습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바람둥이라고 소문났으니까 조심하세요. 엄마들이 우리 병원 안 올지도 몰라요. 내가 자기들하고 놀아주면 안 아픈 애들도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아이고, 좀 소리 좀 지르지 마. 운전 때문에 무지 예민하단 말이야, 지금. 그럼 제가 할까요? 싫어. 나 여자가 운전한 차 안 타. 왜 안 타요? 우리 엄마 말처럼 사내 자식이 고추 떨어질 것 같아서 싫어. 어? 어, 선생님! 전화 좀 받아봐. 주머니. 어? 받지 말고 내 귀에 대줘.